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아가족 황인찬 회장이 오늘 오전 포항시 장양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쌀을 기탁했습니다. 이날 황 회장이 기부한 쌀은 10kg 800포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. 대아가족의 쌀 기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쌀 기부량은 1만 800포에 달합니다.